무증상 확진자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바이러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컨트롤이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무서운 게 증상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또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거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알면 알수록 네. 참 은밀하기도 하고 네. 무섭습니다. 보통 너무, 우리가 감염병 환자들이 증상이 시작되면서 뭐 네. 기침 재채기 하면서 그때 전염력이 시작되고 맞습니다. 또 그러는 건데, 이 코로나19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상 시작되기 전까지 네. 무증상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예. 퍼지는 건가요? 그래서 더 빨리 퍼지는 이야.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9,000명 넘었잖아요, 확진자. 네. 그런데 약 20%가 무증상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없는데 이 코로 면봉해서 이제 검사해 보니까 리얼타임 RT-PCR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아, 증상. 바이러스 특이 검사에서. 그렇죠. 확진이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이 증상은 없고 바이러스 있으면서도 전염력이 있다. 물론 이제 열나고 기침하면서 바이러스 있는 경우는 전염력이 아주 높겠죠. 네. 근데 그런 때는 우리가 열나고 기침하면 그럼요. 피해야 자기가 되겠구나. 걱정하고, 예, 자기가 마스크 조심하게 되고, 쓰고 남도 예, 걱정하고. 전염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아무 증상 없는 잠복기에 전염력이 있다. 너무 이거 무서운데요? 무섭죠. 그게 20%나 된다고요? 예. 야. 우리나라 확진 환자 중에 우리나라 20%가 확진 환자 중에 예, 무증상이었다는 정확하게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증상이 있는 사람보다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환자에서 바이러스 분비량은 좋기 때문에 네. 전염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아, 떨어지긴 네. 하지만 그래도, 없다라고 할 수가 없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가 없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할 정도로 우리가 손씻기나 개인위생을 좀 해야 자기가 자기를 그렇죠. 지켜야겠네요. 뭐 남도 지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기본에 충실해야 그렇죠. 자기도 지키고 남도 지키고 예. 내가 그리고 언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자기가 부주의해서 네. 걸려가지고 가족들한테 퍼뜨리고 생각만 하는 해도 상상하기도 예, 싫습니다. 뭐 종종 있지 근데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뭐 경우들이. 예, 여쭐 수 없이 있지만 우리가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다. 네, 정확하게 안다면. 예. 더 우리가 피해야 될건 방심이다. 약간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네. 주의를 약간의 주의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님 너무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